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이 조금 혼란스러운가? 그리스도인들은 신자가 된 후에도 대부분 일상에서 그 전에 했던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바란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먹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여행을 가는 것이나 식료품을 사는 것이나 세탁을 하는 것이나 좋은 책을 읽는 것이나 잘 만든 영화를 보는 것이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탁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음식을 먹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농구를 한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 가운데 일부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자 양육자로 살아가는 것은 삶을 활짝 열어놓고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상명령의 깃발 아래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 제자도란 매일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한 걸음씩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자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제자 양육은 매우 간단한 일이 된다. 즉,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제자도는 다른 사람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터놓는 것을 뜻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가치가 있는 기독교적인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그 자체로 제자 양육자가 될 수 있다. 굳이 수년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따르도록 이끌면 된다. 로사리아 버터필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가정이 신자의 도구 상자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가정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가정은 그들이 우리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희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는 곳이다. 가정은 낯선 사람들을 이웃으로, 이웃을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다. 로사리아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신 일이 대부분 가정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종종 식사에 초대받으시고 또 친히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내가 본받고 싶은 구원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엄밀히 말해 지상명령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명령이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제자 양육을 위한 상황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언젠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유능한 제자 양육자 한 사람에게 제자 양육 방법을 물어보았다. 나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거창한 커리큘럼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80년대에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31구절의 성경 말씀이 기록된 성구 목록을 보내주었다. 그는 내게 그 목록을 누군가에게 주고 하루에 한 구절씩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각 구절 옆에 기록하게 하라고 말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대답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는 방법을 적용했다. 그런 다음 함께 성경을 읽으며 그러한 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묻는다고 했다. 그것이 그의 방법이었다. 비책은 없었다. 특별히 감탄할 만한 기발한 생각이나 마술적인 공식이나 마법으로 생각을 조종하는 기술 따위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거행될 때마다 그 제자 양육자는 자신이 직접 데려온 사람이나 자신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누군가를 통해 데려온 사람의 이름을 세례자 명단에 반드시 올렸다. 나는 지난 주말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인도된 사람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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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을 만났다. 무려 6대에 걸쳐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그가 영적인 고고고조 할아버지가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의 나이는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신학교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삶의 리듬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초청해 나란히 삶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성경을 읽으라. 삶의 온갖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무거운 짐을 잘 짊어지고 나가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의 다른 측면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겠지만 제자 양육까지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신자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제자 양육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가? 또 스스로는 제자를 얼마나 잘 양육하고 있는가? 부지런히 선한 일에 힘쓰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신 일, 곧 지상명령으로 알려진 일을 소홀히 하면서 일생을 보낸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보스턴 레드삭스를 위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를 발굴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멋질 것이다. 내 친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크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 된다. 그의 앞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가 자기를 한번 눈여겨보기만 하면 곧바로 프로선수가 될 것처럼 행동한다. 일전에 그와 함께 점심을 먹는데 한 종업원이 식사를 마친 후 마이크 앞에서 공을 한번 던져봐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마이크가 자신을 훈련 캠프에서 시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마이크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나는 만일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한 종업원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수인 것으로 드러나는 동화 같은 현실이 전개되어 사람들이 그에 대한 영화를 만들거든 니콜라스 케이지가 내 역할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그때의 일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마이크는 레드삭스가 밤비노의 저주에서부터 지난 15번의 월드 시리즈에서 4번이나 우승을 차지하기까지 10년 이상 선수를 발굴하는 일을 했다. 그는 선수를 발굴하는 일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능을 알아보는 직관적인 본능을 따르는 방법은 사라지고 점점 더 발전된 통계 분석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20년 전만 해도 미국 프로농구의 선수 발굴은 신장, 게임당 등 득점수, 리바운드 횟수, 도움 횟수에 근거했다. 그러나 요즘은 선수 효율 지수와 1분당 득점수나 리바운드 횟수가 고려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전보다 좀 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교회와 교단에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된다. 컨퍼런스와 예배가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세례자 숫자와 등록교인 숫자가 해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남침례회만 보더라도 등록교인의 숫자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바뀌면서 2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고 세례자 숫자도 약 10%나 감소했다. 남침례회 소속 교회들의 전체 등록교인과 세례자 숫자의 비율은 59대 1에 불과하다. 생각해보라.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에 속한 교인들 가운데 1년에 새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약 60명당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60명이 고작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교단 전체에서 신자들이 믿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라이프웨이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미국의 개신교 신자가 전체의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6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6개월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아웃백 레스토랑의 블루밍 어니언, 긍정적. 옥스퍼드 콤마의 적절한 사용, 긍정적. 니콜라스 케이지의 영화, 얼마나 긍정적인지 묘사하기 어려울 만큼 긍정적. 작은 글씨를 읽는 능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것, 부정적. 씻지 않은 사과를 통해 대장균을 먹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부정적. 듀크 대학의 농구, 최악. 무엇이 되었든 6개월 동안 생각하지 않은 것을 얼른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런 태도를 보이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복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믿는다.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만일 제자를 양육할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다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변화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도다 중심의 혁신적인 사역 방식, 방문객을 위한 예배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 기술의 발전, 예배 경험의 큰 향상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자 양육이라는 문제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설교, 책, 팟캐스트 모두 유익하지만
특정한 차원의 제자 양육은 오직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자 양육자가 의도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한 번에 한 영혼씩 상대해야만 비로소 제자를 양육할 수 있다. 다른 지름길은 없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교회는 이 문제를 다룰 확실한 전략가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롤리 더럼과 온 세상의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표현을 채택했다. 또는 모든 교인이 선교사다와 우리는 앉아있는 능력이 아닌 보내는 능력에 의해 우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와 같은 지침을 반복한다. 우리는 사역을 위한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가 교인들에게서 나온다고 믿고 예배를 마칠 때마다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한다. 서미트 교회의 모든 신자에게 지상명령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한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려면 많은 시간과 끝없는 반복과 확고한 의도가 필요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초대교회 당시 복음은 전문적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을 통해 확대되지 않았다. 복음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확대되었다. 복음의 진보는 보통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담대히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관대한 은혜와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전할 때 이루어진다.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를 양성하는 전략이 교회 안에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내가 자란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금요일에 구원받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것이 나의 성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 사역에 참여한 덕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년 만에 최소한 수십 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대다수 교회는 그런 식의 직접적인 복음 전도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마도 나름대로 좋은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문제는 다른 곳으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그런 방법을 배우면서 어떻게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가? 기도 요청 시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곧 소그룹에 참여한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에 등에 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될 고모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식의 요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 때로 우리는 수요일 저녁 기도 모임을 여러 사람이 나와 그동안 갈고 닦은 오르간 연주 솜씨를 자랑하는 오르간 독주회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오르간 독주회 대신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다시 묻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드린 기도를 단번에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 있을까?